저는 33살, 남자친구는 31살입니다.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서로 조심하느라 좋은 모습만 보이니까 몰랐는데,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슬슬 본성이 나오더라고요. 저랑 결혼하면 앞으로 두번 다시 못놀것 같은지, 평일에도 수시로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오고, 집에 도착했다면서 연락 두절된 적도 있고, 주변에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형들은 앞으로 결혼하면 못 노니까 많이 놀아두라며 꼬드기고, 말로는 간단하게 한 잔이라면서 늘 새벽까지 노래방에, 시끌벅적한 술집에, 이게 반복될 때마다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.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누나니까 이해해주자 싶어서, 심지어 돈도 경제력도 제가 더 나은데도 그동안 만나온 정에 이끌려 헤어지는 게 두려웠거든요. 그리고 내년 가을로 예식장 계약까지 했는데, 저번 주 남친 부모님과 카페에서 이야기하던 중 남자친구가 저를 가리키면서 엄마, 나 요즘 얘 눈치 보느라 놀지도 못해. 저도 할말다 하고 사는 성격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, 네가 언제 내 눈치 봤어? 이틀에 한 번꼴로 술 먹으러 나가면서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애 잡지 좀 말아라. 다한 대인데 결혼하면 철들겠지. 풀어줘라. 라고 하십니다.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머님, 결혼하고 가정적인 남자들은 연애 때그 이상으로 잘해요. 제가 이 사람 맨날 나가서 놀고 술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?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어린 남편 데리고 살려면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랍니다. 그날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남친에게 이별 통보했고요.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 맨날 마시고 나가서 놀면서 자유롭게 살라고 했습니다. 남자친구는 4일째 저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.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엄마도 생각 없이 말했다며 자기가 대신해서 죽을 죄 지었대요. 그래도 그동안 추억도 많고 정들었어서 아직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. 이 사람이랑 헤어지는 거 상상도 못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헤어진 거 잘한 거겠죠?